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수능 특강 그 영어 1강의 1번인데, 글의 이제 그 뭐야, 문제 유형 자체가 목적이에요. 글의 목적 같은 경우는 사실 변형 가치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한번 가봅시다. 1강 1번이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 부분을 밑에 제가 그 이 화면 밑에다가 그 저거를 이미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이 읽고 한번 풀어보세요. 안 그러면은 이걸 지금 이 상태에서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정지시켜 놓고 한번 풀어보던가. 문법 문제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글의 목적 그러면은 쉬운데 문법으로 변형시켰을 때는 별로 쉽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원래 원문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만들어서 넣은 곳이니까 답은 아니겠지. 또 이제 여러분이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문제로 그냥 일단 한번 가면서 봐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 글의 목적인데, 목적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강의를 한다 했을 때 글의 목적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 실제 이제 제가 그 고3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는 빼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2학년도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그 학습 교재로 이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 강의는 이제 첨부를 하겠지만은, 고3 대상으로 하는 그 EBS 이제 유료 강의, 이제 거기에서 같은 경우는 이건 쉬우니까 패스합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일단 가보죠. 그래 목적 그랬는데 처음부터 가보죠. All parents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information. 모든 부모들은 받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should 같은 경우는 원래는 should have people 그러면은 뭐야? 뭐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법 구분할 때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이는데, 그냥 단지 이 should 자체가 당연히 뭐 했었을 것이다라고 그냥 추측하는 그 용법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어떤 사본 하나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당연히 부모들이 받으셨겠죠 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냐면은, 이 학교에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 야생들뿔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그냥 산불 정도로 보세요. 산불에 대한 조치 계획에 관한 정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Sent home with student at the start of the year. 연초회가 되겠죠. 연 시작 때 학생들과 함께죠. 학생들이 가지고로 보면 됩니다.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이 가지고 집으로 보내진, 학생들을 통해서로 봐도 되고요, 여기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으로 보내진, 이렇게 됩니다. 보내진 계획. 그래서 이 부분이 센트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홈 같은 경우는 투 홈이 아니에요. 홈 자체가 부사입니다. 센트 투 홈이 아니라 그냥 센트 홈 이렇게 된다고. 이거 자체도 부사다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It is vital that, 대체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중요하다죠, 바이탈이라는 것이. All students and staff know what to do. 모든 학생들이나 스텝이죠. 이건 이 자체가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VS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필수적이냐 하면 아는 것이죠. What to do. 해야 할 것을 아는 거.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여기서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는 이 판단의 형, 이제 그, 약간 판단의 형용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오면은, 이 뒤에는 여기가 단수 주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원형을 쓴다.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가 생략되고 원형이 쓰이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거를 일단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Should face a wildfire.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페이스는 직면하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불이 났을 때로 보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원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If we should face, if we should face.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정법입니다. 이 should는 가능성이 낮은 것을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뭐 한다면, 가능성이 낮을 때 should를 쓰는데, 여기서 if가 사라지면서 이 가정법이 앞으로 튀어나와지는 구조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치가 된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문법으로 낸다 그러면 틀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줄 그어놓은 부분은 문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should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정리는 제가 안 하고 간다.
참고로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형이 써야 된다. 단수 주어가 나왔을 때도 원형이 써야 된다 하는 거는 문법으로 내면 학생들이 대부분 틀릴 가능성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또 seriousness of this plan has been carefully explained to all students. 이 심각성이죠. 이 계획이. 그러니까 이제 이 화재 시에 이제 행동 요령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이 계획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설명되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explain 자체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문법으로 나올 때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다 그런데 마치 사형식 그 동사처럼 해석이 돼요. 그런데도 반드시 to가 붙어야 된다 하는 거. 능동태로 쓰여졌을 때. 모든 학생들한테 이 계획의 심각성이 주의 깊게 설명되어졌습니다. The weather conditions for the start of this year. 그래서 이번 해 시작 시 동안에 이 기상 조건이 되겠죠. 일기 기상 상태가. 그래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동사는 have가 나온다는 것은 알 것이고, has가 아니라는 거. 그 기상 상태가 has been quite mild. 꽤나 괜찮았다 하는 거죠. 심한 기상 상태는 아니었어요. But the risk of fire has still been extreme. 그렇지만은 이 화재 위험은 여전히 아주 심하다 하는 겁니다. Making a critical day.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또 문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Making a critical 이 부분에서. 근데 그것이 여기서 같은 이 making 자체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원래는 콤마 뒤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Which makes it 이렇게 나옵니다. Which makes it 해놓고 critical 대수로 연결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문법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어떻게 출제를 해놨냐 하면은 이 부분을 this로 고쳐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this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it이 가목적어가 되고 여기에는 대디아가 진목적어가 되는 구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틀리게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형태 같은 경우에서 문법으로 다룬댔으면은 이놈에서 이게 관계대명사 없어지고 이게 분사의 형태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making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 그리고 이놈을 주의를 해라.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것이 만듭니다. is를. is 뭐냐면 대디아를 중요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 대디아에서 보면 all students and steps. 모든 이 학생들과 모든 이 참모진들로 보면 되죠.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 what to do.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법에서는 이 what이라는 거. 그죠? know something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명사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래서 여기가 단수 형태로 나왔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s가 되는 게 아니라 should 원형이 된다 하는 거. 여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여러분들이 문법 학습을 할 때 문법, 그 책에서, 문법 문제에서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문법이 다뤄지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그 문법, 과 관련해서 어디가 문제로 출제를 되는가 하는 것을 평상시에 그냥 일반 지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 뭘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위험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 비동사, 형용사 대했을 때 이 형용사나 여기에 뒤에 있는 크리티컬도 역시 같은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의미상. 뒤로 갑니다. The whole school rehearsed our evacuation to the 이 장소 이렇게 되죠. To the 뭐야 그 LMB 스포츠 센터 이렇게 되죠. 뉴욕에서는 이제 총 연습을 했다니까는 민방위 훈련한다든가 화재 뭐 지진 대피 훈련처럼 이제 그걸 총 연습을 했다 하는 겁니다. Our evacuation. 여기서 evacuation은 뭐냐면은 소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들이 있던 장소에서 다 다른 데로 대피해서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전쟁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가세요 하는 것을 얘기하는 소개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장소로죠. 이 장소로 나가는 것을 훈련을 했다 하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훈련을 했습니다. The designated wildfire죠. 이거 wildlife로 보여가지고 저한테는 wildfire refuge. 여기서 피난처가 되니까 지정되어진 이 이제 들불 상태에서 피난처인 곳이죠. In a wildfire situation 상황에서, 그러니까 산불이 나는 상황에서 산불 대피 장소로 지정되어진 대피 장소인 이곳.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이거 문법 문제에서 그
내놓은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which is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선 주격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여기가 일반적으로 여기가 장소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where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where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where가 아니라 which is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장소는 지정된 곳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And the emergency lockdown forces during the first week, to school, week of school. 그래서 학교에 이제 처음에 학교 온 첫 주 동안에, 이거는 그 워낙에 이제 화제가 잘 나나 봐. 그러니까 첫 주에 오자마자 신입생 이거부터 바로 시킨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응급 상황시에 lockdown이라는 얘기는 감금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감금이라는 개념은 이 피난처에 그냥 숨는 것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연습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emergency lockdown이라는 개념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가 같이 연결돼. 그래서 이것도 총 연습했고 이런 연습도 했다 하는 거죠. The student were impressive. With a mature and serious approach to the drills. 여기까지 보면은 학생들은 아주 감동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엇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생들이 우리가 볼 때 학생들이 참 잘하더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했냐 하면 아주 성숙하게 그리고 아주 심각한 어떤 그 접근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접근이라는 얘기는 태도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한 태도, 접근법으로죠. 무엇에 대한 투더 드릴스, 그 훈련에 대한. 여기서 이 드릴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리허설한 훈련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 했을 때 이제 그 훈련. 그리고 여기서 어프로치 2에서 이 2는 이게 동사로 쓰였을 땐 2가 없어요. 근데 명사로 쓰였을 땐 2가 따라 붙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should be praised for this.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잘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칭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화재 대피 훈련과 관련해서 애들이 참 잘했습니다. 뭐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목적 관련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이 지문에서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한다 그런다면은 문법에 대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문법에 대한 가치가 있다. 그 뒤에 이제 가보면은, 뒤에가 아니라 앞에 가봅시다. 그럼 문법 부분이 어디가 문제였는가 하는 거. 이건 지워버리고요.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죠? 답이 나오는데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들. 그래서 플랜해서 이제 그 액션 플랜해서 센트 보내진 이 계획에 관한 정보. 사본을 이제 받았을 것이다 하는 거고 여기서는 should가 원래는 if we should face에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바꿔놓은 거죠. 여기서 this가 아니라 이게 is이다 하는 거 is이다 하는 거 그래서 is이 결국 되시다 하는 거 이거 자체 그러니까 문법을 낸다 치면 여기서 같은 이게 making이냐 아니면 makes냐 이렇게 낼 수도 있죠. makes냐 이렇게 하는 방법 원래는 이제 is이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make가 목적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타동사가 되는 거고 is이 목적어가 되고 critically 목적 부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critically ly 부사가 되면 또 안 된다 하는 거 이 정도까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이건 원래는 세 개가 없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위치 센터 그래서 장소가 나왔다고 해서 where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장소는 지정된 곳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 문법 가치가 아주 좋은 것이 이제 없어서 여기는 다섯 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to가 들어간다 하는 거. 3형식 동사 부분에서 approach나 access 같은 경우는 명사로 쓰일 때는 to가 들어가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to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주의해야 될 타동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이런 형태가 별로 안 나오고 내신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다뤄지고 이러는 거죠. 자 뒤에 이제 뭐 다른 거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법으로 냈을 때 그래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다 맞아요. 근데 이걸 문법으로 변형을 시켰을 때는 틀릴 학생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문법으로 출제를 했을 때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쉽다 어렵다 이거 자체는 원래 문제에서 답을 맞추는 거하고는 별개로 어떤 유형으로 변형을 시켰을 때 가치가 살아나는가 하는 걸 알고 변형에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